찍어놓으면 좋죠. 네. 바다에서는 이런 게 이런 상황이 항상 와요. 네. 그래서 장화도 필요하고 펠트와 분명히 있어야겠죠. 네. 기능성 옷도 있고 안 그랬다면 쓸려가기도 하고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쓸려가면. 그래 이따가 이제 이거 여기는 이거 쓸리니까 혹시라도 쓸려도 우리가 지켜서 이게 쓸리려면 이걸 딱 막으려고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쓸리면 막으려고. 네. 밑밥도. 자 이거 빼고 자, 하는 요령은 이래요.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누르면 풀려요. 이렇게 안 풀리고. 네. 끼고, 그죠? 네. 그렇게 하면 눈부셔요. 선글라스를 항상 이게 필수품인 거예요. 액세서리가 아니라 낚시에서는 이건 필수품이에요. 지금 너울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낚시를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쓸릴까봐 좀 기다렸다가 네. 1시간 한 30분 정도면 들물이 끝나요. 아... 그럼 너울이 멈추거든요 거의. 그래도 조심해야 돼 1시간 정도면. 자. 겁이 많은 스타일 아니야 또.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럴 일은 없어요 낚시. 줄 뺐죠 이제? 네. 필요 없죠? 네. 일단 넣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뭐 하라냐고 그랬죠? 네. 찌를 연결해야죠. 엠 사이즈의 투제로 12.4g 짜리. 네. 굵은 대로 먼저 가요. 이런 찌는 이걸 더 수평찌라고 그래요. 수평으로는 이렇게 돼요. 이거 수평찌라고 그래요. 이런 찌는. 수평찌는 이렇게 조류가 한 방향으로 나갈 때 쓰면 좋아요. 지금 앞으로 쭉 나갈 거예요. 조류가 이제 거의 멈춰서. 자 이렇게 넣고. 이렇게 기는 거 항상 네. 큰 구멍에 작은 구멍에 빠진 거예요. 모든 찌가 다 그래요. 네. 그리고 주황색을 하면 날씨가 맑을 때는 이 주황색이 잘 보이고요. 찌가 네. 흐릴 때는 형광색이 잘 보여요. 아.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좀 구분이 돼서 좋아요. 항상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주는 게 보기도 편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빼요 이제 이걸 그래야지 고리가 안 하면 이게 쏙 빠지니까 찌까지 다 유실되니까 네 이거 뺐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항상 왼쪽 여기다 목줄을 걸어요. 네 목줄 원줄 목줄 원래 나와서 원줄 네 물고기의 목을 매니까 바늘을 묶는 줄이 목줄. 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이거잖아요. 네. 또 하나, 둘, 조금 더. 하나, 둘, 조금 더. 그리고 얘를 끊어놔요. 네. 하나, 둘, 조금 더 했어요. 항상 이렇게 넣을 칠 적에는 채비를 딱 이렇게 안 하고 있다가는 확 쓸려가면 큰일 나니까. 네. 자. 매랑 얘를 이렇게 겹치고요. 네. 이거 해봤죠? 네. 직결매듭. 꽈주고. 하나, 둘, 셋, 넷 정도 하고 넣고 쭉 빼요. 빠졌죠? 그 다음에 네. 살살 항상. 살살. 네. 됐죠? 네. 침으로 충분히 묻혀서 마찰 붙이고 살짝. 다음에 열이 발생하면서 여기가 약해져요. 결절이. 요 뒤인 데가. 아. 그러니까 절대 쓸려가면서 세게 묶고 쫙 조이는 게 아니에요. 네. 그것도 직결은 살짝.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왜냐면 여기가 약해져 버리면 터져요. 여기가. 네. 요거 길이는 요 정도가 딱 좋아요. 네. 너무 짧게 할 필요 없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죠? 네. 그 다음에 할 일은 얘를 뽑는 일인데 낚싯대 뽑는 방법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거치대가 있으면 거치대를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런 줄이 이런 데 쓸리지 않게. 네. 살짝이라도 쓸리면 그 부분이 약해서 빵 터지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할 적에 이거는 밑에다 놓으면 이렇게 하면 역회전이 돼요. 뒤로도 돌아가요. 네. 이렇게 풀러붙고 하나씩 펴요. 이렇게. 봐요. 이걸 참. 이래서 브레이크리를 쓰는 게 좋아요. 요 가이드링 잘 확인하면서 이렇게 붙고 쭉 갔다 마지막에만 살짝 이렇게 핵심이에요. 네. 쭉 굽다가 일자로 확인했나 보고 밀어주고 마지막엔 좀 이렇게 세게 꺾어줘야 돼요. 마지막에는 쭉 꼽는 건 편하게 꼽고 이제 끝까지 다 갔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그냥 보면 부러지겠죠. 더 이상 안 가니까 주시면서. 네. 그래서 이거를 그때는 또 풀어줘요. 그러면 이렇게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죠. 네. 한마디로 쓸리지 말란 얘기예요. 자꾸 밑에 바닥에다 줄 왔다 갔다 하면 쓸리면. 아. 여기 이렇게 보면서 받침대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너무 쓸리니까 이제 그만 풀리라고 또 제껴주고. 이해가죠? 지금 하는 거? 네. 쭉 빼고 지금 가이드링 빼는 걸 잘 봐요. 끝에가 되면 좀 해서 또 풀어주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면 풀어줘요. 끝에가 이거 안 해놓으면 이렇게 안 풀리면. 네. 그러니까 바늘을 묶을 때는 바늘 잘 묶는다면서요. 네.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쓰면. 네. 톱으로 살짝 밀어주고, 네. 당기고, 좀 매끄러워 굽어야 돼요. 네. 꾸불꾸불해지면 안 돼요. 네. 풀어주고, 네. 안 가라앉죠? 네. 본인이 한번 해봐야 돼. 던져줄 테니까. 네. 무조건 세우로 한번 해소하면. 네. 약간 이렇게 돼요. 그럼 무조건 버려야 돼요. 네. 귀찮다고 다시 쓰면 안 돼요. 네. 그럼 입질이 아예 안 돼요. 바늘을 작은 걸 쓸 때, 바늘을 작은, 새우도 작은 걸 써서 이렇게. 이렇게 쓰고. 네. 지대면. 이렇게 하면 잡아도 좀 피해요. 이렇게 당겨서 두 손가락 두 손가락 이렇게 잡았어요. 손가락 여기 항상 올려. 잘 보고 티가 너무 늘어져 있으면 티하고 항상 일자를 만들어야 돼요. 줄이 쭉 펴져서 조류가 하면 줄을 풀어줘야 돼요. 손으로 당기면서 체크하고 지금은 저 조류가 안 가니까 그렇죠. 이제 가라앉기 시작해요. 여러분 손을 거의 팽팽한 걸 유지하면서 조금 조금씩 내려줘야 돼요. 여에 쓸리지 않지만 항상 해줘야 돼요. 늘어져서 이런 데 쓸리면 그냥 다 끊어져요. 네.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네.
뭐, 점점 멀리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그럼 조금씩 풀어줘야 돼요. 네, 풀고 있어요. 어, 좋아요. 조금 멀리 흘러가요. 근데 중간에 투덕거림을 줄 텐션을 잘 못 느끼고 흘리면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항상 이 텐션이 줄을 잘 견제를 해서 투덕투덕거린 걸 느끼지 못하면 없는 새우가 계속 버리는 거죠. 네. 잘 모르겠다. 이거 입질 한 거야. 그냥 땡, 천천히 땡겨보면 알죠, 새우. 네. 땡겼어요. 땡겼어요. 땡겨, 감어. 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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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어. 자, 됐어요. 나봐요, 이제. 나봐요. 그게 입질이에요. 와, 입질. 어렵지 않죠? 네. 어, 입질. 입질. 그런 식으로 입질이 와요. 자, 땡겼을 때는 네. 이걸 더하면 부러져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네. 일단 요만큼까지만 하고 내가 목줄을 엄청 길게 썼거든요. 아, 따치네 또. 끌채를 가죠. 이리 와봐요. 네. 손으로 잡고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 인가리 끌고, 이렇게 잡고, 봐봐요. 이렇게 낚싯대를 배를 걸고. 네. 아. 이걸 풀어줘야지, 이게 풀어줘야 이게. 이거 돌아가게. 네. 안 그러면 뚝 풀어줘야 끝에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첩보기네. 뜰채 안 밟게 조심해야 돼요. 안 밟게. 네. 이건 독가시죠. 독 있어요. 봐봐, 독 보여요? 모든 게 다 가시예요. 저희 같은 애는 이런 데다가 최대한 너무 흘러가지 않게. 네. 그런 포인트가 놓고